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 슬랙을 써보셨던 교수님들이라면 굉장히 또 쉽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 입력창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텍스트 내용이라든지 여러 이모지들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볼드체라든지 다양한 이제 라텍스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이제 특정 사용자만 언급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제 골뱅이 등으로 멘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레드로 답장을 하실 때는요. 해당 채팅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스레드에서 답장하기 아이콘이 있어서 스레드에서 답장, 댓글의 댓글 형식으로 계속해서 답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채팅 내용 말고 파일도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하단 텍스트 입력창 우측에 있는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